우리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 선생님들에게 더 들어보고 시작하기로 했죠. 예. 어린 왕자에 대해서 감상.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시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꽂혔다. 요거 이해 못 하겠다라는 거. 선생님 읽으셨나요? 어린 왕자. 옛날에 읽으셨죠.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계 보통 우리 성인들은 그거 보는데 우리 왕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네. 사실의 진실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나 요즘 그거 많이 왜? 동의하면 조금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이제 뭡니까? 절대계가 현상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예지계, 현상계. 보통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 뭐, 사실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계는 우리의 양심, 하늘로부터, 뭐 신으로부터 받은 본성.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네. 어린 아이는 그걸 볼수 있다 이거지. 그죠? 네. 그게 계속. 와,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그걸 볼수 있다. 무척 그래서 철학적인 대인은 개념이네요. 어린 아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니체도 얘기했고 칸트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절대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러네요. 일단 여우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말한 그 부분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이 현상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뛰어넘는 어떤 절대자의 세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철학적인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계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항상 지금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게그 불교에서 선의 세계 그 불교의 교리를 다 이루려면 그 팔만 대장경 언제 다 이루었냐 유교의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다 이루었냐 단박에 깨달는다 너 이렇게 하면 도노한다 단박에 깨닫는다 그게 도노한다 그죠? 참선해서 어떤 선의 스님들은 해서 단박 깨달으면 모든 게다 통한다 다 안다 그것도 그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에서 그 언제 다 이러냐 그냥 이러면 깨닫는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근데 깨달은 사람이 스님 되는 사람들 막 어느 순간 깨달으면 줄줄줄줄 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게 좀 부분. 알고 싶어요 네. 정말 그 요즘 저 불교 뭡니까 그 선선들은 나무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가지고 한 평생 못 보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게 한다니까 깨달음의 순간.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문을. 그게 그 선선들은 그렇게 했다는 게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건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정말 한 평생에도 그걸 우리가 불교 팔만대장경 유학 한 평생에도 다 네. 하는데 어느 순간 양명하게 깨달으면 충분히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있네요. 우리의 깨달음은 정말 노력에 비례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냐? 과연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느냐? 어느 순간 하늘하고 신하고 연결되면 확 와버린다 이게. 네,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어린 왕자는 여우가 얘기해줬네요. 여우가. 내 비밀을 얘기해줄게. 너가 지금 지구를 떠난다니까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말씀 안 하신 선생님 어린 왕자에서 기억나는 부분? 네, 그것도 좋아요. 기억이 잘안 나요. 맞아요. 우울한. 선생님, 그게 왜 우울한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슬프다. 어, 그래. 선생님, 저도 가장 최근에 마음에 드는 그 그림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두 개의 선이 있고 별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서정적이죠.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해서 출간하기로 했던 그 작품이 이제 4개월이나 늦춰져서 나왔는데, 이제 작품을 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 왕자에 대한 감상은 사실 출판이 4월 6일날 됐는데 그 전에 이분은 구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책이 나오자마자의 그 감상평이 있네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쓴 건데요. 생테스의 동화가 도착했고 나는 한 번에 읽어버렸다. 그런데 그가 쓴 전제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지금 연결해서 소개합니다. 정말 훨씬 더 슬픈 이야기였다. 반은 우화이고 반은 동화 같은 이 매력적인 작품에서는 신중하고 작은 터치들이 작품 곳곳을 빛내고 있었다. 동화라고? 아니다. 어떻게 보든 결코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는 아니었다. 그의 어린 왕자는 아이가 아니라 성자였다. 어린이의 심장을 가진 어른이었다. 가슴 깊은 곳의 슬픔이었고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우울이었으며 목마름이었고 영혼이 그만둘 수 없어 찾아 헤매는 발걸음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은 매우 예민한 상태이며 다정다감한 동시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또 몇 가지 대답도 있다. 아니다. 어린 왕자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도 영혼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된다. 그는 희생을 하러 갈 테고 전쟁터를 향해 죽음을 맞이하러 갈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찾지 못했던 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지금 이 사람이 슬픈 거는 지금 생텍쥐페리가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마치 어린 왕자가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해 또는 책임을 외면하지 못해 떠나는 것처럼 그 생텍쥐페리의 그 이별을 예감하고 이렇게 슬픈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는 이걸 슬프게 보지는 않는데 슬프게 본 그런 감상을 하나 소개했고요. 또 이제 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은 독신으로 살면서 베트남 그런 쪽에서 도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6년에야 책을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책이 44년도에 나오잖아요. 43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훨씬 뒤에야 이제 프랑스에 와서 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프랑스어로 먼저 나왔을 텐데라고 하셨잖아요. 이 출판에 대한 얘기 제가 여기 출판에 대한 얘기가 여기 소개됐어요. 43년 4월 6일에 뉴욕 레이첼 앤 히치콕 출판사에서 영어판과 프랑스판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써요. 이 사람 영어도 잘 못했대요. 그래서 늘 통역해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됐어요. 몇 년간을 뉴욕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로 쓰면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일단은 미국에서 출간이 됩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출간되는데 미국판이 굉장히 많이 잘 팔렸고요. 프랑스판은 이제 미국에서 파는 프랑스판이니까 그보다는 좀 못 미쳤고요. 생텍쥐페리는 출판본을 보진 못했고요. 그 초고 형태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떠나기 전에 연인한테 초고 주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기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프랑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주되게 서로 소통했던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1946년도에 출판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판이 제대로 프랑스에서 나온 거는 46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정말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감상, 지금 동생 얘기 좀 할게요. 동생은 또 어떻게 읽었을까? 자기 오빠가 죽은 지 2년 뒤, 2년 뒤에야 이제 이 책을 알게 됐는데. 어린 왕자는 하나의 탈출인 동시에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어린 시절이라는 마술에 걸려 작은 혹성에서 흠뻑 취해 살았던 앙투안의
행복했던 모든 기억들이 집약된 작품이었다. 책을 보니 분신과도 같은 아이가 다시 돌아와 위험을 무릅쓰고 고된 일을 하는 조종사를 만나고 있다. 조종사는 때론 비행기가 고장이 나 사막에 홀로 떨어져 목마름, 죽음의 공포, 고독과 싸워야 했고 그럴 때면 누런 뱀들이 그를 노렸다. 앙투안이 어린 왕자의 그림들 속에 그의 온 마음을 담았다면 그것은 이 그림들이 작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도저히 고백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나타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흘러간 옛날에 대한 그리움, 동화가 아닌 다른 형식의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을 꽃들과 그가 친밀하게 길들여 놓았던 짐승들, 그리고 가슴 속에 간직했던 보물 같은 시적 느낌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림에 숨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 그림을 또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이죠. 이 사람 그림 공부 역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이리저리 삽화를 그리던 사람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위해서 수채화 도구를 이제 구입하고 그림에 아주 몰두해서 그렸는데 바로 말하지 못한 어른들만의 그 정서들, 그 깊은 슬픔들 또는 우울함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표현됐다라고 이제 여동생이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출판까지 얘기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감상 얘기 좀 듣고 있었는데 한 분만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좀 떠오르실지 모르겠네요. 사실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인물은 누군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굴까요? 연수진 선생님, 예, 이 그림 보시면서 이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없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 군상이 다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주된 인물인데 별을 방문했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 계속 막 숫자 세죠. 말 시키지 마. 너 때문에 나 숫자 틀리겠어. 이 사람은 뭘 세고 있었던 거예요? 별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별을 세서 뭐 하시려고요? 난 별을 소유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작품을 보면서 작품의 어떤 부분을 이제 나의 삶과 연결시킨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가의 별이 이 작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였습니다. 자, 뭐냐? 왜 별을 소유할까? 저 반짝이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생각하는 쓸데없이 공상에 빠질 때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그 소유욕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모으죠. 모으고 투자하고 모으고 계속 모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법도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20평 아파트를 사면 30평 있는 사람들 보고서 나도 저렇게 30평 사면 또 40평 있는 사람 보면서 저렇게 하면서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또 살만하면 더 좋은 동네, 더 새 아파트 하면서 그 모습이 정말 사업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별을 소유하려는 것.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많이 비난하고 떠나죠. 그 밖에 또 아주 우울한 거는 이 술주정뱅이의 모습이죠. 아저씨 뭐 하세요? 술 마신다. 왜 마셔요? 내가 술만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사실 순한 노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걸 잊으려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도 이걸 잊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술주정뱅이의 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요. 그 밑에는 천문학자가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을
찾아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터키 사람이에요. 천문학자가. 그래서 터키 옷을 입고서 이 별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터키의 독재자가 들어서면서 모두 다 서양식 양복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양식 양복을 입고 가서 학회에 가서 천문학자가 이 별 발견했다 하니까 모두가 다 수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었는지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반성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밑에 모자를 쓰고 노란 양복을 입은 사람은 오자마자 어린 왕자한테 너가 손뼉을 부딪히라 그러죠. 뭔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칭찬, 명예, 인기 이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 역시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등인이야말로 어린 왕자가 그나마 지구를 제외한 곳에서 가장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점등인은 누군가가 시켜서 계속 불을 밝히는 사람인데요. 너무 바빠요. 그러나 성실히 일해요. 그래서 이 많은 별을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율적인 인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은 하품을 하니까 막 어린 왕자가 하품을 하니까 내가 명령하기도 전에 왜 하품하냐고 그러고 명령할 때만 하품하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명령을 많이 합니다. 붙잡아두려고 하죠.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의 명령이 너무 지루해서 떠나죠. 그러니까 권위적인 사람, 명령, 뭔가 내가 힘을 발휘하고 싶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유형의 나 자신인가, 내가 쓸데없이 너무 바쁘기만 한가, 남이 원하는 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자율적이지 못하고 그냥 성실히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의 우울함과 슬픔을 거기에 짓눌려서 그냥 순환적으로 모순에 빠져서 순환도 중에 빠져서 저렇게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별을 가진 것에만 분명히 무언가를 위한 소유여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인물들 군상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다양한 연극으로도 나오고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건 최근에 마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의 재미난 점은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소녀가 주인공인데 저는 그 소녀 자체가 점등인처럼 보였고요. 그 안에 이웃집 할아버지가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조종사처럼 이렇게 나오는 재미난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철학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네, 저와 함께 철학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에리 프롬이 철학자는 아닙니다. 뭐 사회심리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철학을 얘기하기에 이 사람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에리 프롬은 독일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나치가 들어서고 그럴 때 이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의 두 번째 아내가 나치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류머티즘에 걸려서 그걸 치료하려고 멕시코 시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아내는 죽고 이 사람도 거기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책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1941년도 책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53년에 쓴 사랑의 기술, 이 책이 유명합니다. 소유냐 존재냐는 1976년에 쓴 작품이고요. 현대사회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건데요.
이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삶의 양식은 소유의 양식 또는 존재의 양식 두 가지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린 왕자를 바로 이 틀과 연결해서 철학을 해봤습니다. 소유 양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주체성 혹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 나 외제차 타는 사람이야 라든가 나 어디에 사는 사람이야로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라는 악순환을 낳게 되고 언제나 허기져요. 왜냐하면 더 큰 차, 더 큰, 더 좋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소유 양식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인의 많은 경우가 소유 양식의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존재 양식을 이 사람이 대비하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 아까 선생님께서 사막을 걷는 과정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 갖고 관심을 함께 가지는 살아있는 관계로 삶을 긍정하고 함께 삶의 무도에 참가하는 것. 그래서 좀 좋은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 양식으로 삶을 내몰리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불행하고 현대인의 정신병리 우울증을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학생들은 아,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의 온통 관심은 돈인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돈 중요해요. 지금 우리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이 어린 왕자가 이 소유와 존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겐 장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미에 대한 시각이 한번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장미, 나의 장미, 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가진 그 장미 소유주로서의 어린 왕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장미가 너무 까탈스럽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떠나죠. 그리고서 지구에 와서 보고서 가장 놀란 게 뭐냐? 5천 송이의 장미 정원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미가 많다니 지천의 장미네. 그럼 난 뭐지?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너에게 소중한 거는 장미한테 드린 시간이야. 장미에 대한 관심, 장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너는 그 장미가 그 오촌송이의 장미정원의 장미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제 길들임, 아까 말씀하신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장미정원에 가서 아 너희들은 나의 장미하고 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장미를 가졌어요. 장미를 가졌는데 내가 장미를 가진 사람이야. 이 장미는 내 거야 라고 말했을 때와 달리 존재 양식, 장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장미에 대한 그 관심, 그에 대한 존경 또는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존재 양식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의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만 소개를 하면 소유하면은 그 죄책감 가져야 되나? 내가 돈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 왕자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대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더 여러 선생님들하고 삶의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제가 시 몇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임의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소유냐 존재냐의 소유 존재의 이 양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에리 프롬이 소개한 시입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은요, 남작 자위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 시인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인데 담벼락 틈새의 핀 꽃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담벼락 틈새의 핀 꽃, 그 갈라진 틈새에 널 뽑았다. 여기 뿌리와 전부를 내 손에 들어본다. 작은 꽃, 하지만 너가 진정 무엇인지
뿌리와 전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으련만. 이 신은요, 일단 담벼락의 틈새에 난 꽃을 뽑았다라는 점에서도 소유지만 이 사람의 진짜 소유욕은 어디에 있었냐면 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이해함으로써 신과 인간에 대한 어떤 지식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소유 양식을 에리 프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부도 소유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배웠다? 나 이런 학위 가지고 있어? 나는 뭐 몇 점이야? 아, 나 1등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소유 양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반면 존재 양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뭐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정말 이게 궁금해서 나 이거 너무 알고 싶어. 이거 알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공부한다. 이거는 존재 양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은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소유 양식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존재 양식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존재 양식. 우와!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존재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뭐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학위를 받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것 아니고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 제가 그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꼭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라고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은 소피스트 그러면 인상이 어떻습니까? 괴변론자, 나쁜 거로 얘기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소피스트는 그 당시에 유명 스타 강사였어요. 돈도 많이 받았고요. 당시 직접 민주주의였고 변론의 기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변론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 또 돈이 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한테 와서 배워 재판에서 이기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스타 강사나 뭐 텔레비전의 유명한 뭐 지식인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내가 살았으면 그 당시에 살았던 전 소피스트를 막 희망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거랑 대비해서 필로소퍼가 있어요. 필로소피는 무슨 뜻의 두 가지 합성이죠. 뭐죠? 지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필로스, 사랑과 소피아, 지식이에요. 지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피스트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 어원으로. 지식을 가진 자. 예, 나 지식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배워 이랬던 거고요. 누가 필로소퍼 대표예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게 없어. 난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신 나는 정말 알고 싶어. 궁금해. 정의가 뭔지 용기가 뭔지 나 정말 그거 알고 싶어. 너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다고 쭉 얘기하면 아니야 너 안에 모순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거야 하고 끝나는 게 대화의 전부이긴 하지만 바로 이게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피스트는 소유 양식인 거죠. 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식을 가진 나에게 와서 배워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 필로소퍼인 소크라테스는 아, 나 지식은 잘 모르겠고 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탐구하고 싶은 정말 사랑은 넘쳐 열정이 넘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 양식의 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쇼라는 17세기 일본의 이제 사람인데요. 하이쿠 가져왔어요. 이것도 역시 에리 프롬이 자기 소유냐 존재냐에서 보여준 그 하이쿠입니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예, 이렇습니다. 아, 내가 뭐 뽑아야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우주의 진리를 알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아, 너가 여기 있구나. 아름답구나. 아, 행복해라.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바로 존재 양식인데요. 네, 우리가 바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변증법적 종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태어났을 때 헐벗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입어야 되고 뭔가 먹어야 되고 어딘가에 기거해야 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도 정말
커피값도 있어야 되고 식사값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소유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존재의 삶을 그러면서도 지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시를 가져왔습니다. 괴테의 찾아낸 꽃. 보겠습니다. 물론 괴테는 다 아시겠지만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서 독일 고전주의를 이끈 사람이고요. 예, 뭐 이 사람 못하는 게 없어요. 법률로 시작해서 행정, 식물, 해부, 뭐 궁정 작가도 했고요, 감독도 했고요, 경영도 했고요, 연출 배우 또 교육 분야의 얘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얘기했지만 아주 훌륭한 많은 작품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찾아낸 꽃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홀로 숲속을 헤맸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나무 그늘에서 찾아낸 한 송이 꽃,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 같은, 꺾으려는 손을 보고 꽃은 상냥하게 말했다. 어째서 나를 꺾으려 하세요? 곧 시들어 버릴 텐데. 나는 그것을 뿌리채 파내어 아름다운 정원에다 심으려고 집으로 그것을 가져왔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꽃을 다시 심었다. 이제 그것은 많이 자라 꽃이 피게 되었다. 자, 아름다운 꽃을 봤습니다. 그 꽃을, 예, 그 꽃이 살 수 있도록 아까 그 시에서 담벼락 핀, 틈새 핀 꽃은 내가 뽑았잖아요. 뽑았으니 얘가 더 숨 쉴 수 없죠. 얘는 그냥 내 것은 됐지만 더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괴테의 찾아낸 꽃은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얘를 살 수 있게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더 자랄 수 있게 나도 자라고 나도 걔를 보면서 계속 기쁠 수 있고 그 꽃도 자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변증법적 중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저의 이제 철학적 생각은, 사고는 어린 왕자의 삶이 바로 어린 왕자도 한번 변화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장미를 떠날 때 시점에는 역시 장미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소유물인 장미가 너무 까탈스럽고 걔 비위를 맞추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떠난 건데 결국은 여우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까 밀밭 떠오르신다고 얘기하셨죠. 밀밭을 보면 너의 금발이 떠올라라고 했던 여우의 말이 기억나신다고 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바로 그 시가 이 장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소유와 존재의 관계에 다시 한번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이 차이를 좀 한번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마르틴 부버의 나, 너, 나, 그것의 관계로 이제 또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천송이의 장미는 나와 그것의 관계죠. 오천송이의 장미가 어느 날 갑자기 가뭄이 들어서 다 죽는다고 해도 저는 크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 오천송이 장미는 그냥 그것이에요. 정원에 있는 그것들이죠. 그러나 내 별에 있는 장미는 그 장미가 시들까 걱정이 되고 또 양 그려달라고 했을 때 조종사 만나서 양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 양이 풀을 많이 먹는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내 별에 있는 장미가 혹시 이 양이 훼손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갖죠. 그래서 걱정과 책임과 끊임없는 배려 이런 관계로 자기 별의 장미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대상을 지금 소유의 대상으로 볼 건지, 특히 자식. 여러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지금 내 친구의 아이보다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가 내가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내는지 안 되는지로 보고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헌신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반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재의 양식과 소유의 양식,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단 하나의 철학적 얘기를 해보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해보고 싶었고, 저는 이제 제 아이디어가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떻게 그 얘기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요, 어떤 이야기든 비판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으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소유 양식을 반성하고 존재 양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여전히 이 방식에 대해서는 소유의 양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 이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근데 이제 그 존재 양식은 하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일반적인 것은 소유를 원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뭐 많아서 싫어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이 그 듣고 아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장 그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어떤 그 철학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국의 사고에 비교의식이 많다. 끊임없이 비교.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비교하게 되는 뭐 행복이라든지 만족은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비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존재 삶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 사회가 좀 비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자살률이 지금 뭐 십몇 년째 1위 또는 가끔 2위 그리고 다시 1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대 청소년 남학생들의 사망률, 사망 이후 원인 1위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의 또 끊임없는 비교 당함이 그들에게 그런 것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할까요? 저는 제가 좀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왜 그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외국에 이런 속담 비슷한 게 있나요? 했더니 특별히 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계속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까? 요거가 좀 의문이었고요.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가진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으냐, 뭐 이제 많은 비교에 의하면 연봉이 7천, 8천 넘어가면 그 이상 받아도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행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연봉에 비례해서. 그러나 그거 넘어서면 이제 연봉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없다라는 게 뭐 나온 결과고요. 왜 우리는 비교를 할까,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한국에서 뭐 거의 1, 2위 재산을 가진 분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 확실히 돈이 행복은 아니다, 이건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행복 어떻게 해야 존재의 삶을 사는지 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삶을 추구하면 분명히 경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또 삶에서 소중한 거를 볼 수 있다. 또 어린 왕자처럼 소중한 순진한 우리 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인데요.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유의 삶 아니겠느냐라고 인정을 해주셨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소유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 양식으로 대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홈과 하우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스의 개념은 이거는 내가 소유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에 거주하면서도 똑같은 집인데 이 집에 대한 고마움, 이 집 안에서의 나의 행복감, 상냥함, 다정함, 그리고 나의 가족과의 그 소중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일깨울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얼마 X로 매겨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그 관계들, 사랑, 책임, 존중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또는 소유 양식의 어떤 문제점 또는 존재 양식의 좋은 점을 함께 나눠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성함을 제가 여쭙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 주실 때 네 선생님 제 고민이 지금 저는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해주는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비판이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느냐 여러 선생님들과 저의 삶을 성찰해 보는 시간으로 갖고 싶어요. 거울 같은 시간으로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철학자 얘기 안 나와도 됩니다. 딱 저 오늘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냐 소유냐 우리는 과연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소유 양식의 삶은 현재 사회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근본 원인이 소유적 관점이기 때문인 것 같고 어느 책에서 본 건데 하여튼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사회 시스템이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시도를 놓지 않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살면 그런 걸 행복하는 건 없다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물론 본질적으로 교육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 각각의 개인이 좀 이런 걸 깨닫는 어떤 그런 그 구보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 글쎄요. 저도 알기 어렵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 시스템 얘기하셨어요. 지금의 교육이 경쟁 중심이고 정말 얼마나 많이 남들을 이겼느냐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교육 제도라면 이게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 해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교사 교육.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지금 교육은 존재 양식으로 가기 어렵겠죠. 우리 아이들 불쌍합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 구조의 어떤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들을 유치원 때 사립초등학교를 보내 그 다음에 또 뭐 사립중고등학교도 보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보내 좋은 대학은 곧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모으고 행복해질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가 없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소유 양식의 삶이 성공한 삶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존재적 삶의 양식의 가치, 의미가 조금 더 생각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그 극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 많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적인 질병인 우울증, 불면증, 또 조급함,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몸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문학 강의도 더 많아지기 바라고 사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빨리 찾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걸 좀 정리해보죠. 저는 생띠쥐페리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아주 우여곡절 많은 삶을 보여드렸고 그로부터 어린 왕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그 존재 양식과 소유 양식을 이 작품과 연결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더 음미해 보시기를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에 대한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 끝날 때마다 꼭 피드백 3명 정도 들어야지만 수업을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들어야 또 제가 다음에 선생님들 만날 준비를 하면서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피드백 3분 듣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표정이 너무 예쁘세요. 그 상냥한 미소 아까 우리 어린 왕자의 목소리도 예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네. 네, 어떤 점에서요? 뭐 말씀했었던 내용까지 다. 진짜 테크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신기한 게 어린 왕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삶에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푸디크로스라고 각형에 거기에 한 간에 그 생리집에 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 사진 그런 걸 다 보고 제가 뭐 기념품으로 그 어린 왕자 그 마스코트를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뵙게 될 줄은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 교재를 바꾸느라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저,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는 다음 주까지 하고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할 때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삶에 있는 그 고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가져올 건데요. 여기는 이제 내 삶의 의미 또는 삶의 책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은요. 이게 영화이기도 하고요. 영화 대본이 또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Wonderful Life. 예. 고레에다 히로까지의 영화이면서 그 사람이 책으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에 관한 거고요. 제가 글쓰기를 좀 중심으로 한번 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예, 맞아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나 일기 쓴다. 아, 예, 우와, 선생님 계세요. 일기 쓰면 좋은 점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버리시는 일기에 대한 얘기. 언제든지 내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여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선생님 재밌어요. 일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그런데요. 네. 저는 그 어머니가 남긴 그 유산 중에 엄마가 쓰신 일기거든요. 근데 그 엄마 일기가 돌아가셨지만 힘들 때마다 보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자녀에게 남기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버려야죠. 알 몇 개 많이 쓰고 여행 같은 거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미국 가면서 지한테도 여행기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보여서 뭐 하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 그냥
얘가 책으로 전부 다 그냥 재건을 해서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안에다가 일기가 아니라 메모를, 편지를 이렇게 기했었는데,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이런 시절들, 여행기를 보니까 뭐, 계속 눈물밖에 안 난다. 엄마도 이런 시절이, 이렇게 문화 소재였던 이런 시절들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러고 하고, 뭐, 편지를 썼더라고요. 물론 그런데 일기가 있으면, 뭐,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으시다고 하시면 우리가 에세이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의 문장력 이런 걸 보지 않고요. 정말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만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에세이 발표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차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가면서 공감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전 참 살기 고단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올바르게 살게 된 것이 아닐까. 일기야말로 나의 가장 큰 조언자이자 치료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일기 쓰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짧게나마 글을 좀 써서 함께 나누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저희 수업은 우리 함께 의논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함께 잘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 나의 아름다움, 예,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귀가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